지난번에 거실 세트 맞나? 맞네요. 미니어처 거실 세트 오늘의 리뷰는 미니어처 주방 세트입니다. 꽃집이랑 디저트 카페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우 날이 추워가지고. 오케이. 꽃집 디저트 카페 안 살 거고요. 사봤자 노란색. 요새 세대 조금 닮나요. 아우 파란색 위 있는데 닮나네. 걱정 마세요. 뭐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 미니어처 주방 세트인데 3,000원짜리고요. 좀 멀리서 찍을게요. 잘 안 보여. 됐다. 일단 구성은 그 23종이나 돼서 거실 세트보다 훨씬 이득이다. 요리도 그렇게 많다. 단점 의자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23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이렇게 꾸며주는 거 언니 뜨는 거 시끄러우니까 역시 가위로. 아이고 손잡지 조심하시다. 세트는 양옆에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여기도 인 똑같네. 어제 세트랑 똑같이 옆에도 테이프가 있어. 거실세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테이블 다리인가봐요. 조립하는 건 같은데 아 목 아파. 이렇게 하면 네, 딱 되죠. 이렇게 줍시다. 의자 의자 조립할 필요가 없이 다 되어있네. 예쁜데 소리도 이것도
저기도 피자. 쟁반에 피자. 피자 가게 망하겠네. 피자가 너무 많은데. 쟁반. 뚜껑에. 국자. 스프컵 같은데. 여기다 국자가 국물 아닌가요? 솔직히 거실 세트보다는 주방 세트 주방한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더 예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경험 소금이 딱 좋은 바지들이 많다. 이 색깔 색감이랑 디자인 개수 뭐 다 따져서 이게 더 가성비 있는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이게 뚜껑인가? 색깔이 조금 안 맞는데 뚜껑 맞나요? 흰색 그릇에 노란 뚜껑. 다친다. 대박 디테일. 귀여운. 어떡해. 3,000원짜리인데 너무 귀여운데. 그릇. 절대가 없어, 절대가. 그릇이 너무 많아. 신청이 나쁜지가 잘 보이네. 아무튼 유리컵 디테일 미쳤다. 너무 예뻐 진짜. 화면 잘 안 잡히네. 됐다. 크리스탈 유리컵. 쟁반이 괜히 많은 게 아니구나. 컵도 많네. 음식은 담아줘야 되는데 피자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3,000원치고 디테일이 미쳤다. 제가 대신 꿈을 다 썼네. 좀 만들어볼게요. 귀엽게. 미니어처 직접 만드는 사람 거. 근데 그거 안 부러운데. 뭐 잘 찍어낸 것 같아. 공장이더라도. 잘 안 뜯겨요. 이건. 돌려서 빼야 되나? 이렇게 제거. 양옆으로. 와인 거. 너무 알차가지고 둘 데가 따로 없네. 단점은 와인이 조금 안 뜯긴다. 와인잔이 조금 뭔가 조잡해. 왜냐면 물건이 테이블에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름 이 정도 미니어처면은 솔직히 저렴한 건 맞지. 나 이런 둘 데가 없어가지고 떨어져. 지금 못 잡는데요. 테이블. 결국엔 테이블. 안 쓰는 파츠 버려. 불편해.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어. 그럼 바꿔다 두자. 테이블로 따로 이렇게 두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도름만 따로. 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리뷰하는 것보다 다 떨어져. 아까 게 훨씬 더 예뻤는데 그렇죠? 아쉬운데 그냥 하면 돼. 약간 도미노 쌓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난이도인데요. 지금 미치는 난이도가 이게 평평하게 바닥이 아니라 지금 약간 정사져가지고 더 이런 것 같거든요. 화나 성공. 이런 도미노 다시 해야 되나? 여러분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꾸며줄게. 미안하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여기다 둡시다. 쟁반도 그렇고 이거 평평한 바닥에다 두면은 잘 되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꾸미는 걸 보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는데요? 제가 자꾸 기침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악마 소원 의식하는 것 같잖아 이게 뭐. 이거 와인잔 너무 잘 안 세워져. 됐다. 제가 조심성이 없는 걸 수도. 두 개 그릇 그냥 합쳐줍시다. 그릇 솔직히 너무 많아. 그냥 겹쳐 그냥. 아, 와인잔 이게 잘 안 되네. 중심을 못 잡아. 그냥 아까 거. 아까 거 썼나 했을까요? 못 하겠는데 더 이상? 힘든데? 응. 제가 너무 두꺼워 갖고 잘 안 되나 봐요. 거꾸로 엎을까? 이렇게 이게 더 잘 될 것 같아.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안 쓰자고 쓰러져 갖고 안 되겠어. 컵이 너무 많아갖고 소주 먹는 거 맞잖아. 그릇도 좀 줍시다. 좀 기괴해지는 그런 느낌. 엄청 기괴해지는데 세팅. 아닌데 식탁에 뒤집게 막 구자가 있어. 분노하겠어. 쟁반에 따로 둡시다. 이거 세팅하는 한국어 하도 중요해. 4개, 와인잔 4개. 두고, 아니, 나 여기다 두자. 두고, 냄비, 이런 것도 다 여기다 둬서. 급하게 급조한 느낌. 아니, 좀 이상하, 세팅이 좀 이상하잖아. 뒤집게 있는 거 겁나 웃긴데? 조합이 안 맞아. 버리는 파츠는 버립시다. 지저분해요, 이런 거. 배에서 천둥 소리 나.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여기다가 뿅. 피자가 너무 많아, 징그러워. 아, 배가 왜 이러냐. 오늘따라 꾸룩거리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했는데 피자가 너무 많아서 징그럽기 때문에 이 피자는 여기다 지울게요. 다 썼으니까 완성. 드디어 완성된 미니어처들. 진짜 이쁘죠? 개인적 평점. 이 정도 디자인 3,000원? 가성비 갑이다. 5점 만점에 4.5점. 0.5점 왜 없냐? 일단 컵이 쓸데없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세팅하기 너무 힘들어 자꾸 쓰러지고. 그리고 일단 피자가 너무 많아요. 3점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둘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마이너스 1점. 마지막에는 그냥 소품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5점이에요. 1점 1점에서 0.5점 그 마이너스 3.5점 정도 줄게요. 근데 지난번 구제 세트보다 훨씬 더 좋다. 구성은 훨씬 낫잖아. 양도 더 많다. 근데 경도는 비슷하다. 그래도 색감은 이게 더 이쁘다. 그리고 여기 약간 색감, 도색감은 훨씬 이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여기가 찐감이다. 이 가구 색깔이 의자 디테일 봐요. 미쳐. 진짜 회장이야.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도 주방 세트도 완성했습니다. 리뷰도 완성. 감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해보니까 내 사탕 이것도 여기다 담으면 좀 괜찮네. 이 통이 어떻게 맞나 제가 고민해봤는데 실을 넣으면 자꾸 떨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이게 고정이 안 돼. 돌려도 약간 한정인 게 이렇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냥 열려. 그래서 보관에 뭐 할까 하다가 그냥 큼지막한 거 넣는 게 좀 아무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 속도 좀 애매한 것들 여기 미니어처 잔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이나 넘어서 보관하는 거 다른 미니어처들도 많은데 여기 꽉 차면은 딴 데도 보관하겠죠? 어쨌든 나름 마음에 드네요. 제가 보통 장난감은 장난감통으로 보관하는 게 짱이지. 대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2kg가 적게 들어있나 했더니 여기 또 있었어. 집게랑 스푼이랑 나이프 포크거든요. 이것도 있었네. 근데 이것까지 다 제거해서 봐주기엔 경상이 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도 또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땄는데 아깝잖아요. 아깝고 날아다니는데 마치가 진짜 되나 근데? 어, 된다. 근데 힘들어.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 왜냐면 구멍이 작아가지고. 아이 안 날아가서 4개 맞구나. 안 날아가서 다행이다. 진짜 뭐 하길 잘했어. 천이 하얀 게 좋아. 뭔지 좀 잘 보여도 털어내면 되니까. 네, 똑같은 거 이렇게 네, 해서 조개조개씩 들어서 아까 그 테이블도 의자가 조개였잖아요. 세트로 맞춰서 되겠다. 힘을 넘어주면 이렇게 되나. 하얗게 뒤옆에 쌍꺼풀도 그러나? 힘이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근데 불안한 거나 이런 거 그런 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 그리고 1, 2, 3, 4, 1, 2, 3, 4. 안 잃어버렸다. 다행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